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김소영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301기도입니다. 제트는 중국 남부에서 큐슈 해상을 지나 일본 동쪽 해상으로 흐르고 있어 우리나라는 상층 수렴역에 들어 하층 고기압을 발달시키겠습니다. 501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서쪽으로 온도능이 분포하며 발달한 기압능이 위치해 있어 내일까지 이 기압능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중부 지방에서 서진하는 약한 온도구를 동반한 약한 단파골이 우리나라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주면서 중상층 운대에 구름대가 유입되겠으나 불안정은 약하겠습니다. 701기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압능에 들면서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모레는 약한 단파골에 동반된 저습수역에 남서 해안부터 들겠습니다. 851기도입니다. 내일까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고기압이 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모레는 이 고기압과 후면의 대륙 고기압 사이에 약한 단파골이, 하층 단파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난역에 들겠고, 모레는 대륙 고기압 전면에서 약한 한기가 서해상으로 남하하면서 온도 경도에 의한 약한 불안정이 있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에 서풍류가 유입되면서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온도능의 영향으로 남기가 유입되고 고기압권에서 복사냉각이 강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내륙과 산간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밤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